어떤 지역으로 떠나게 됐나요? 저 휴양지 하면은 동해 바다죠. 군대 가 있는 친구들 면회 겸 휴가 겸 해서 동해에도 자주 갔고, 제가 또 물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곡한 곡은 최백호 선생님의 영일만 친구라는 곡을, 오늘 저희 할머니께서 오세요. 정말 수많은 무대들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세요. 참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거동도 불편하시고 몸도 조금 불편하셔서 그게 쉽지는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오신다고 하니 아유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저와 함께 오늘 시원한 바다로 떠나볼까요? 동해 바다로! 젊은 날 뛰는 가수만도 수평선 다리 달려나가는 꽃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야하 일만 친구다. 세 번째 무대 미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민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리청 내 친구 구름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
자, 다 같이 바다로 떠나볼까요? 공예 바다! 영일만 친구. 아니, 야, 오늘 춤이 굉장히 재밌네요. 아, 원래 아니 댄서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팀인가 봐요. 왜냐면 가수가 이제 노래할 때 가수 쪽으로 시선이 이제 되게 집중이 되게끔 맞춰주는 그쵸? 느낌을 하는데 지금 뒤에서 이게 시선을 너무 많이 뺏기잖아.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 있나요? 이게 너무 시선을 좀. 그러니까 진통제 네 개월 그거 뮤지컬 연습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아니 채연 씨는 민혁 씨 스케줄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같은 볼링단이고요. 아 네. 취미 활동 같이 하시는. 그래서 오래 전부터 봐 와가지고. 몇 년 전보다는 사실은 민혁 씨 많이 알려지고 불회로 네. 그랬잖아요.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지도 궁금해요. 다들 되게 좋아하죠. 왜냐면 작은 소극장에서 연극할 때부터 항상 응원을 해왔는데 네, 이제 뮤지컬 거의 주인 메인까지 하니까. 네. 다들 멋있다. 응원해주고. 정동화 씨를 누를 수 있을까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오~ 네. 이길 수 있겠다. 임중유 씨는 지금 민우혁 씨의 생김새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나요? 아니요. 되게 잘생겨가지고 좋아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지. 아니, 진짜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치열 씨도 그렇고 다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아, 갑자기 네. 저런. 왜 저랑 눈 맞추고 옆으로 피하시죠? 아니, 나의 눈가에 치열 씨도 그렇고. 아니 근데 죄송해요 두 분 다 지나갔잖아요. 어땠어요?